목발을 짚고 서울을 소리로 아, 왔습니다. 그 좀 많이 나으셨어요? 네, 많이 나았습니다. 아. 두 달 되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유영아 씨가 여기서 진행한다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몰랐어요, 저는. 아, 네. 평소에 서울의 소리 흥무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백운정 대표하고 옛날에 잘 알았죠. 아, 애국훈장 DJ 때입니까? 예, 예. 아, 그때 이제 백운정 대표께서 애국훈장을 받으셨다고. 예. 아, 지금 원장님 이 방송은요, 저희가 서울의 소리에서도 송출되고 있고 유영아의 생활 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아, 예. 구독하셔야 되는데 예. 거기서도 송출되고 있는데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동접자 수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아, 예. 원장님 오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훨씬 많고요. 그래서 원장님 오신다니까 다 기대하고 아, 오늘 무슨 얘기를 아, 하여튼 뭐 기대하고 그래서 많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영아 씨가 본래 잘하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패널로 나오시면은 가장 공정하게 얘기해서 저도 네.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오늘 원장님 오셨으니까 제일 현안이 제가 쭉 오늘 8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채팅방을 보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제 77.77% 오늘 네.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과거에 DJ 얘기도 하시고 DJ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높은 득표를 받았던 모양이죠, 과거에. 하여튼 원장님 보시기에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에는 우려도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재명이가 당대표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걸 좀 듣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네. 전당대회였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77.77%를 7이 4개입니다. 네, 7이 4개죠. 네. 럭키 7이 네. 4개니까 참 좋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미국에 망명하신 게 777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만나셨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미래로 가는데 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국민과 당원과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 반사이익이 이재명 대표로 갔다. 기대감이. 네.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이 네. 감동적이었다. 아. 우선 민생. 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울 것은 아낌없이 돕겠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네. 그러나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싸우겠다. 싸우겠다 그랬죠. 에,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 워낙 오래 해보셨죠. 그렇죠. 오퍼짓. 반대 당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가 싸우지 말고 네. 협력할 것은 협력해라. 그런데 역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을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싸우는 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협력, 민생에 협력하겠다.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 여야 영수회담 하자. 제안까지 하고. 예.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셨나요? 국정원장 하시느라 바빠서 못 최근에는 못 봤죠. 전에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에 그 성남시장 나오고 아, 그렇지. 경기도 지사 나올 때는 제가 선거운동 많이 해줬죠. 그렇죠. 참고로 성남 모란시장 가면은요. 네. 거기는 호남보다 호남이 더 많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다니면서 제가 그때는 저는 유명했고 아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유명 안 했죠. 아, 부대변인인가 뭐 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입니다 하고 나서면 다 저 보러 나오면은 이재명 그럼 신세를 많이 지셨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예.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꼭 당신 당선되면은
나한테 설렁탕 한 그릇은 사줘야 된다. 아직도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있어요. 저만 보면은 설렁탕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대통령 되면 사겠죠. 네, 아 당대표 때도 사겠죠. 아야. 제가 기여를 안 해서. 아니 왜 기여를 안 하세요? 그냥 지금 DJ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 DJ하고 가까우신 분이니까 예. 또 야당은 탄압받는 것이다. 사실상 DJ도 제 비유가 원장님 마음에 흡족하신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DJ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야당에. 그렇죠. 뭐 박정희 때 이후에도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때 그 이후에도 사실상 DJ에 대한 탄압과 특히 여론 공작 또 여론 공세 왜곡 그리고 당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딛고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재명이 받고 있는 지금 탄압이라 이런 부분은 DJ하고는 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민주화가 됐으니까. 아, 그건 뭐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옥죄기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당내의 반발, 뭐 어대명, 확대명, 사당화다, 친명계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글쎄요, 제 비유가 적절하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비교하신다면. 아, 정치에 네. 어떻게 꽃길만 갑니까?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쉽게 대통령 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다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더라도 네. 쉽게 된 국회의원은 쉽게 실패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네. 고초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습니다. 네네. 지금 다섯 번째 읽는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DJ는 이러한 것을 극복했을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당하는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오늘 네. 딱 한 말씀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해라.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럼 극복 안 하면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작년 또 국정원 60년 폐갑이었어요. 그때 제가 국정원에서 한 얘기가 국정원 60년사는 DJ 탄압사다. 맞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 박정희 김종필 중앙정보부가 DJ를 토막살인하려고 했고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중앙정보부가 사형선고를 했다. 망명을 보냈다. 네. 이명박, 박근혜가 가장 파렴치하게 김홍업, 박지원과 함께 외자도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미국의 3대 사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됐어요. 그래서 DJ의 유언을 네. 집행하는 의미로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하지 말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십시오. 네. 딱 이거 한 가지 부탁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어요. 가서 완전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 지금 정치 논리로 다시 국정원을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네. 현재의 국정원에 대해서 저는 싸워야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다시 보면서 네.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나? DJ였다면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 법카? 그거 뭐예요? 민주당이 단결하고 그렇지. 극복할 일이지.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크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디테일로 빠지면 진다. 그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 진보 세력이 가치관으로 단결, 통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라. 그것은 보수와 진보 차이는 대북 정책이에요. 대북 정책, 예. 네. 보수는 상호주의, 네. 진보는 햇볕 정책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은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대립각을 세워서 네. 싸우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과 함께 민주당이 아. 진보 세력이 단합 단결된다. 거기에는 대북 정책이 있다. 핵심. 그렇죠. 아. 그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 된다. 아.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DJ 자서전 한번 봐라. 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인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가면 안 돼요. 검찰 측근 지인만 한다. 네. 그래 지금 사단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111일밖에 안 됐는데 네. 임기 초 111일인데 지금 현상은 임기 말 111일 남은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대의 인사를 해라. 어떤 경우도 친명 이주보다는 대탕평 인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재명 잘했다. 진짜 저거 인사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깜이다. 이걸 심어라 이거죠. 최고위원 두 명을 지명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 때가 되겠네요. 그게. 예, 그렇죠. 누구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사실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네. 지난 연속 세 번 전당대회에서 한병도 서삼석 송갑석 다 실패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명직은 호남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여성이 부족하니까 두 명이나 돼. 아 그래도 부족하죠. 아. 거기에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직에 당 대표가 네. 사무총장 예. 대변인 비서실장은 자기 사람을 심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뛰어넘어 봐라. 정성호 의원인가 최측근인데 어제 뭐 페북에 오는 거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당직 안 한다 이렇게. 아 정성호 의원이 예.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쓴소리 제일 많이 해요.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아, 예. 한 번씩 전화하는데 늘 예. 불평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성호 말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하여튼 지금 우리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는 뭐 정치를 워낙 경험을 많이 하셨고 또 구단이시고 또 국정원까지 하셨고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이런 오늘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봐야죠. 네, 그래서 잘 새겨드려줘서 또 우리 기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싸워야 돼요. 아, 잘 싸워야 된다. 단결해서 탕평 인사로. 잘 싸우고 협력도 아낌없이 해버려요. 근데 잘 싸우려면 말입니다. 예. DJ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잘 싸우려면은 좀 협조도 좀 있어야 되고 말이죠. 내부에서 아, 그렇죠. 예. 좀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당내는 네. 전부 인사가 만사인 거예요. 네. 당직 인사를 탕평 인사로 하면은 아 이재명 됐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총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자신의 대통령 되는 길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지 순간을 이기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원장님이 이렇게 아무래도 예견, 예측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앞으로 4, 5년 뒤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 미래로 가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죠.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 국민, 네. 당원, 예. 대의원. 그렇죠.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네.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아니에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식배 대통령 돼가지고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지금 저렇게 27, 64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이런 거고. 아니 얼마 전에 미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짐이 된다. 아, 그래요.라고 하더니 네. 지난주 보세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기본부터 안 됐다.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네. 친구들한테도 뭐 누구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이건 최저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외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우리도. 내가 우리 대통령 그래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당신들이 뭔데 대통령이 미국의 짐이 된다? 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협력하는데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안 돼. 이런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갤럽에서 다시 27 긍정, 네. 64 부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준과 5준째입니다. 그게. 이런 걸 대통령께서 잘 보셔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기 초에 네. 지금 임기 말 대통령 네. 레임덕 다된 대통령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원장님 그 지금 현재 20%를 기록한 게 지금 4준과 5주째입니다. 그렇죠. 네. 아, 경우에 따라서는 30% 조금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 박스권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당에서도 요직도 하셨고 청와대에도 계셨었고 또 야당에서 또 DJ와 함께 하셨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면 제 상식으로는 비상상황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 다른 액션이라도 하고 실질적인 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당연하죠. 나 이해를 못해요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네 가지를 건의합니다. 네. 내가 건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예. 첫째, 인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도어스태핑, 즉석 회견, 신선하고 좋지만은 대통령의 언어 말씀은 정제되고 검토돼야 됩니다. 실수 나옵니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세 번째, 김건희 여사는 공적 관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실수됩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실만하면 나와. 아니 그 부속실 만들라고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 공약은 부속실 안 만들게 돼 있으니 안 만든다 하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영부인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겠다. 지금 네. 집에만 있어요? 사방천지 다 돌아다니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정은 간단하게 신속하게 해라. 경제 물가로 가야 된다. 물가를 안 잡으면 큰일 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에 치중을 해가지고 높은 사람 다 잡아들이니까 전 정권 잡아들이니까 국민적 박수를 받아서 90%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죠, 그때는. 그러나 IMF가 와버린 거예요. 경제를 안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해서 네. 눈물로 국민의 동참을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하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서 연희동 집으로 돌려 보내줬어요. 네. 용서와 통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장롱 속에 넣어둔 애들 돌반지까지 국가에 바쳐가지고 IMF 외환 위기를 최초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극복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박지원이 잡으려고 하니까 떨어지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뭐 박지원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압수수색 된 걸 보니까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뭐 대단하겠죠. 뭐 대통령 기록까지 뒤지고 뭐 서해 간첩 공무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신 거죠. 서해
저는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예. 이쪽은 동해안으로 온 동해안은 제가 그 관계 없었어요. 그건 모르세요? 예. 서해는 왜 그 관계되신 거예요, 도대체? 그게 국정원 뭔가 있나요? 뭐 저는 국정원에서 고발하면서 감찰도 안 받고 네. 전직 원장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예의도 갖추지 않았죠. 전직 원장 고발하면서 전화 한 번 없어서 내용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처음에는 SI 특수첩보를 삭제 지시했다. 아, 그것은 국방부에서 생산하지 국정원은 공유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 아, 보고서 삭제 지시는 안 했지만은 했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다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바보짓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국정원 개혁하러 왔지 그런 짓 안 한다. 아, 청와대에서 누가 저한테 그 삭제 지시하라고 얘기 저한테 지시 못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감사한 것은 2년간 한 번도 저의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지 않았어요. 뭐 지시하지 않았어요. 인사건 모든 것은 한 번 그 X파일 문제로 저한테 하문하셔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대요. 박지원이 저거 공개 안 한다고. 예. 대통령께서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하던데. 네. 그랬더니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정쟁의 중심에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잘 판단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훈 외교안보 실장? 예. 저한테 어떻게 그 파기하라고 지시합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이 나가서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날 첫 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는 네. 원장 비서실장 이게 그걸 지시했다. 원장 비서실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설사 했다 하더라도 네. 또 언론들은 꼬투리 아 했으니까 저러겠다 하는데 다 남아요. 국정원은 PC를 쓰면은 메인 서버에 다 남는다고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 그런데 압수수색도 그렇죠. 아 국정원 메인 서버 PC에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냐고요. 나무 전화나 뺏어가서 며칠 고생하고 전화기 새로 하나 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우리나라 소비 진작하는데 경제에는 도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왜 원장님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로 뭐 정치적 관계도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친했죠. 그래요? 아 옛날 같은 분이야. 그런데 왜 원장님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글쎄요. 뭐라고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지피는 바가 있지만 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로 해서 뭔가 문재인의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국정원장 뭐 외교안보실장 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없어요. 동해안 그 성북 두 어부 예, 예, 예. 이분들도 이 사람들도 그때 국힘당 정보위원장 대표 다 이런 사람들이 그 흉악한 놈들 잘 보냈다. 오케이 했다면서요. 예.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그리고 이건 정책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송환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뭐 조사한다니까 조사하겠죠 뭐. 그 국정원도 그럼 조사하겠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앞서서 하잖아요. 지금 현 국정원장이 그 몰몬 교도인데 그래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아주 신사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니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예. 1급이 27명이다. 그 비밀을 공개된 거예요. 아, 저 인사한 거 말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보세요. 지금 1급이 감사원이나 기재부가 제일 많은데 네. 5명, 7명 정도인데 국정원이 27명이다 하니까는 그 조직이 생각나잖아요. 아, 북한만 가만히 앉아서 잘 됐죠. 뭐. 그리고 그 1급 인사도요. 네. 뭐 제가 들려는 바에 보면 엊그제 했대요. 110일간
안보 공백이 얼마나 심해요. 그냥 그 인사 친다 그러놓고서 안 하고요. 그렇죠. 왜? 아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았겠죠. 아니 그것은 원장이 하실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 두 원장 잡아서 개혁안 두 원장 표창장은 못 줄 망정. 그 해서 뭐예요?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까지 않았습니까? 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뭐 감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요. 아직 안 왔는데 거기다가 감찰관 뭐 이런 또 기조실장 밑에도 기조국장 만들어가지고 다 검찰 출신들이 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 아니에요. 아니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 아 해야죠. 좋아하니까 검찰 아, 좋아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해서 뭐 하냐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 잡혀요? 지시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박지원 원장님 잡혀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전혀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 대북관계 문제 항상 아 그렇죠. 네, 전혀 예. 보수는 보수의 길이 있고 진보는 진보의 길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정치 보복의 길은 보수도 진보도 이제 안 해야 돼요. 국민이 얼마나 현명해요. 자, 그럼 국민의힘 관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사태. 저는 사태라고 언론에서 제가 보기엔 사태야 완전히. 근데 야, 그건 뭐 사태는 무슨 사태예요? 콩가루 지방이지. 그래 알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씀하세요. 예. 집권 여당이 100일도 못해서 권력 투쟁해가지고 저게 꼴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래 야당은 민주당은 패배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야당은 좀 시끄러워야 그래야 정부를 견제도 하고 또 생산적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싫은데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아니 대통령 선거 이겨가지고 멀쩡한 대표 토사구팽 시켜버리고 이제 쫓아내려고 비대위 구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 도둑 맞으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는데 진짜 개도 없는가 봐. 양도 구육 죽을 맛만 죽을 짓만 가고 골라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지금 또 뭐 이의 신청하고 또 뭐 비대위 구성에서 또 한다 하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 또 하지? 이게 뭐예요? 국정을 애들 장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잘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당, 대통령,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짓만 한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졸로 보냐. 윤상현은 권성동 나가라. 역시 보면은 정치를 아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 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준표 지사. 이분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고. 선출해서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든지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든지 구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다. 지금 사법부의 결정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원을 아니 핵심은 간단해요.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권성동 대표가 물러나면은 원내대표를 서로 선출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걸 두고 윤핵관들이 서로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체리 따봉 보내고 개입하지 않아요? 이건 몇 번 하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고 사실상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시 때문에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국민이 믿어요? 집권 여당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실장 정무수석 등이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꾸 거짓말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취임식 초청 명단. 와, 참 그거 뭐야. 대통령 실장도 파기했다. 네. 대인시장 정보로. 예.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장관도 폐기했다.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앞으로 무신불립 공자님이 강조한 대로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대통령실을 네. 거짓말만 자꾸 하는데 믿게 되냐 이거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진짜 국기문란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사님 추천 인사 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행정관들, 네. 비서관들 이제 속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력투쟁을 하는데 네. 그건 김대기 실장이 잘하더라고요. 해야 돼요. 자격 없는 친구들을 오버하는 친구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사인한 거죠. 어 그러면 그러한 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아 국민한테 보고해야죠.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아마 국민한테 사과하고 아, 당연히 사과하고 인사 혁신하고 네? 확 바꾸려고 아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금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네. 최소한 네. 대국민 사과나 인적 개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 홍보수석 교체하고 네. 정책기획수석에서 잘 된다 가면은 네. 뭐 작은 대통령실을 표명해 있지만은 네. 수석 100개라도 만들어서 잘하면 좋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원장님께서 이 취임 110일 정권 같지가 않고 110일 남은 정권이에요. 그러냐고요. 110일 남은 겁니까? 실제로 원장님. 예? 110일 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헌정중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썼어요. 네.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안 해야 되지만 네. 아니 집권 초에 아, 권성동 대표 물러가고 지금 원내대표 누가 돼도 다 대통령한테 충성해요. 본래 국민의힘은 아주 순한 양들이야. 그래요? 아주 그 권력에 순치된 사람들이야. 민주당은 아니에요. 권력 뭐 15년 잡아봤지만은 네. 여기는 터프한 아주 아, 막 덤비고 말이죠. 덤비는 그런 야당 기질이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되면 어때요? 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당대표 죽을 일 또 안 난 거 아니에요? 징계하자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도 유승민 대표가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지, 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게. 그렇지. 집권 야당이 대표답게 한다고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자기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사무총장을 시키고 누구를 시켜도 대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죠. 그러면 원장님 예측력에 의하면은 내년 1월 정도에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에서 더 버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악순환 속에서 못 버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전당대 하게 되면은 전당대 아 전당대로 가는 길이 네. 권성동 대표가 사퇴를 하고 네. 새 원내대표를 뽑고 뽑으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정치를 아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구나. 그런데 요즘 또 한마디 딱 했다가 네. 딱 숨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가? 대통령 권력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지. 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도 방송 나와서 패널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 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아 그렇죠. 아, 무서운가 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예. 민주당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민주당은 막 덤벼요. 막 덤벼요. 그렇죠.
갑자기 평민당 네. DJ가 창당해놓고 선거 어려우니까는 총재를 몰아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당인 거예요. 그리고 또 후퇴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권성동 대표가 저랑 같이 법사위원을 하면은 참 잘했어요. 그래요? 법사위원장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법사위원장이 검사 아니에요. 아주 잘해서 박근혜 탄핵에 최고 금메달리스트 공로자죠. 맞습니다. 예. 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저렇게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네. 아 글쎄. 그런데 대통령 그러고 친구 만나는 바람에 측근이고 친구라고 하면은 물러갔다가 나중에 입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박지원 저도요. 예. 7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6번 내가 쫓겨난 거예요. 자 나가 있어라. 이명박 대통령도 최측근이라는 이재호 상임고문을 미국으로 내보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허태열 비서실장 수석 등 4명 갈았잖아요. 네, 처음에. 가까운 일본 기시다 총리도 경제 문제로 코로나 문제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19명의 장관 중 14명을 바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지킬 사람도 없던데 저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제 소견입니다만 원장님 앞에서 저는 권성동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계속 할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니 권성동 대표도 어제 네. 당정대 회의에서 김대기 실장이 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 당내 분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거예요. 네.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며칠 못 벗깁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내일 사이에 길이 딱 그거예요. 자, 새만 대표 뽑자. 나는 사퇴하겠다. 그 사이 공백 며칠은 운영하겠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지. 억울해도 측근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장님 나오셨고 지금 박지원 말씀님은 차분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진실한 님이. 예, 그 채팅방에 아주 뭐 박지원 원장님 팬들께서 뭐 아주 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넣어주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 여기서 내 자랑 한 번. 아, 그럼요. 왜 제 말은 그렇게 옳죠? 네? 왜 제 말은 옳은데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실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를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의 생리를 잘 아시잖아요. 절대 집착하면 불교에서도 고집멸도라고 해서 집착해서 권력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알아야지. 그 오만하고 독주를 일삼는 권력이 어떻게 끝장나는 거는 원장님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다 보셨죠. 예. 네, 맞잖아요. 권력은 항상 칼날에 네. 있는 끝에 있는 거고. 자, 하여튼 원장님 나오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네.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네. 서울의 소리. 네. 유용한 생활 좀 쓸 수 있다니까. 악명 높잖아요. 왜요? 아, 왜요? 아,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아, 이거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네. 유용화 네. 선생이 여기 네. 와서 진행한다고 해서 네. 아, 참 잘하시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네. 합리적으로 네. 국민에게 또 대통령에게 네. 야당에게 그런 나라 사랑한 마음에서 방송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네.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요. 설렁탕? 제가 5월 달까지 2살 내려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준 거 아니에요. 아 저거 만 몇 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6월 달 생일 지났으니까 한 살 내려줬어요. 네. 제가 금년에 80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팽팽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이재명 대표 진짜 말씀 잘했어요. 도울 것은 화끈하게 돕고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싸우겠다. 싸우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런 서울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첫 출연이시지만 좀 가끔 오셔서 고견도 좀 주시고 잘하고 방송 잘하고 있는지 좀 감시도 좀 해주시고 제가 요즘 실업자기 때문에 예. 출연료만 많이 주면 아, 오겠습니다. 출연료는 훨씬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날 뉴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8월 29일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콩가루 집안이 돼가는 왜 그러는지 거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지원 전 원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자주 나와주신다니까 박수도 치고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